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너무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에이직랜드인데요. 네. 아이고. 48,100원에 15%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자꾸 떨어져가지고 손절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이거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반도체 네. 쪽인데 이게 신규주도 하고 아까도 신규주 상담을 했었는데요. 네. 신규주는 이제 이 저점 고점을 잡기에는 되게 스토리가 짧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빠져요. 이게 특징이 그래요. 이게 한 2년 정도 들어오고 이 종목은 꺾였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이 반도체 소부장 쪽도 마찬가지로 신용이 많은 물량들이 있어요. 지금 얘이 네. 종목이 신용이 6%가 돼요. 많아요.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이 주식을 사신 분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네. 보더라도 이 종목은 꺾여서 더 밑으로 빠질 거예요. 아, 한참 그럼 빠질 거예요. 예. 월요일날 그냥 손절하나요, 아침에?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좀 아,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추천 받으셨어요? 네. 아, 이거 주식 잘 모르시죠? 네. 아, 이런 주식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시장이 안 좋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 신규주로 매기가 많이 붙고요. 그다음에 네. 일반적인 신규주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스토리 잡는 거라. 그래서 추세를 잘못 네. 찾으면 급양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신규주 같은 경우 우리가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면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신용 물량도 많은 종목이라 이건 되게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에 이제 반등 빨간 거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월요일 아침에 그냥 손절할까요? 네, 월요일 날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좀 많이도 밀릴 수도 감사합니다. 있어요. 먼저 뭐 하나 상담했는데 그때도 손절 많이 손해볼 건데 상담해가지고 들어보고 팔아서 너무 아, 감사해요. 이것도 또 이거 안 팔면 손해 많이 보실 거예요. 아, 이것도 월요일 날 이렇게 딱 이렇게 반등 들어오면 타세요. 이거 팔지 않으면 손해 많이 봐요.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